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 지역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은이 국방개혁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인묵 양국운수님, 그리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위원이시죠. 이기원 한림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국방개혁 2.0이 추진되면서 접경지역 그야말로 위기감이 높았는데요.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잇따라 통폐합됐기 때문인데, 군수님, 저 양구 지역 같은 경우도 그 이사단이 해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양구 지역은 실제 어떤 변화가 예, 있었습니까? 아마 양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사단이 지난해 말 해체가 됐습니다. 1년 사이에 양구군의 인구가 한 천여 명이 감소가 돼서 이제 2만 3천 명 선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병사들까지 포함하면은 한 감소폭은 한 7천 명 정도에 달하고요.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보통 교부세가 또 따라서 감소가 되고 또 상경기도 또 위축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경제 손실 규모는 연간 한 800억 정도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일보가 이제 보도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료를 보면은 강원도 전체의 주민등록 인구 대비 생활 인구 그러니까 거기 살지는 않지만 매일 근무하고 영업하고 또 관광 등을 위해서 이렇게 있다가 가시는 그런 생활 인구가 35% 정도 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애석하게도 저희 양구는 오히려 1% 정도 이제 감소가 됐고요. 강원도 내에서 감소가 된 데는 우리 양구하고 정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과거에 그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이라는 게 병사 수를 줄여서 인력 위주의 군대를 첨단 과학기술 기반으로 바꾸겠다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강원도 접경 지역은 군부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 국방개혁 2.0이라는 게 이게 시대적 사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이제 2006년에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 국방개혁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근간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전작권을 환수해 가면서, 이게 아마 전작권 환수가 우리나라 국방 그 역사에서 한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술의 정보 기술,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아주 발전하고 이게 보편화됨에 따라서 이 과학기술 발전한 것 갖다 국방 분야에다가 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그런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구 감소, 이게 우리가 아주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역 자원 자체도 감소하고 있고, 국방 예산도 이제 계속 압박이 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영 혁신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자. 그래서 이 참여정부 시절에 수립했던 거에 대해서 버전을 업한 거, 그게 이제 내용이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따지면 한네 가지 분야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군 구조도 이제 개편을 해야 되겠고, 국방 운영에 있어서 개편해야 되겠고, 병역 문화, 방위산업 요네 분야인데, 군 구조는 일단 양적 규모는 축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질적 능력은 늘린다. 그러니까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지역이 되는 거죠. 양적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병력 규모가 이제 61만 8천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이고, 국방 인력 대신 민간 인력 비중은 또 오히려 늘립니다. 5%에서 10%로 이제 그 소위 정예화하겠다는 그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핵 위협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억제 능력을 갖추겠다. 근데 국방 운영 분야에서 보면은 장군 정원은 줄입니다. 야전 장군들도 늘립니다. 늘려가면서 특색 있는 것이 여군 간부 비중들을 5.5%에서 8.8%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무 여건도 매우 개선하겠다. 병역 문화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인권 복지 그걸 이제 강조하면서 병사들의 봉급도 올려가지고, 뭐 요즘 뭐 농담으로 보면 병영에서 제대할 때쯤 되면 다 주식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나온다, 뭐 그런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전역할 때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겠다. 방위산업 분야가 항상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투명성도 확립하고 사업 특성별로 사업 절차 방식을 아주 투명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걸 그쪽 표현이 획득제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획득제도의 유연성도 높이고 국방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이제 중소 벤처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방산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같은 것도 과감히 없애겠다. 그래서 사실은 요 중소 벤처 기업을 키우겠다는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은 접경 지역에서 산업 구조를 바꿔가야 되겠다. 예.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은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2사단, 그다음에 화천의 27사단이 이제 해체되는 거, 네. 철원 6사단은 포천으로 이전하는 거, 네. 고성의 22사단은 이제 동해안에 쫙 분산 배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병사 한 25,900명이 줄고 예. 간부들은 3,750명이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조인묵 양구군수님께서 지금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 또 맡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정부의 이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예. 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어떤 내용이십니까? 이제 제가 협의회장으로서 네. 요즘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의 내역을 보면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 지금 소위에 네.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심사 중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서영교 네.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서 예. 좀 비교적 좀 소상히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12월 2일 날은 총리님께 예. 이 내용을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예. 면담 일정을 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날은 국회에서 이제 포럼을 네. 개최할 예정인데요. 여기 주 내용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주 내용을 보면은 특정 사업 추진을 할 때에 예. 보통 예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타를 면제해달라. 아, 그 예.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적경 지역 시장 군수가 네. 적경 특화발전 지구 지정을 요청하면 좀 지정을 해다오. 아, 그런 네. 내용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지구 지정 개발 운영할 때에 거기에 다른 많은 법이 있습니다. 뭐 국토기본법이나 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나 네. 또 군사 시설 보호법 이런 것이 있는데 예. 이런 법보다 좀 우선적으로 우선 적용을 해다오 그런 내용이겠고요. 그다음에 적경 지역 주민의 조세라든가 부담금을 좀 감면을 해달라. 네. 그다음에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 협력 기금을 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예. 또 국방개혁 미활용 부지 처분 특례를 만들어서 네.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그런 부지는 우선 매각을 자치단체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예.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 예. 좀 국가에서도 좀 지원을 좀 해다오 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적경지역 지원 특별 회계 설치 또 노후주택 개량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등 이런 것이 이제 주요 골자가 되겠는데요. 네. 저희 협의회에서 법무법인에 이제 예. 그 용역을 좀 의뢰해서 네. 상당 기간 좀 아주 내용을 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예. 우리 한기호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님한테 저희가 좀 자료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잘 소위뿐만이 아니라 각 중앙부처에 좀 잘 협조가 돼서 예. 꼭 좀 관철이 됐으면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양구군수님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접경 지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요건부터 좀 해결을 해달라 이런 이제 목소리인데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교수님 이 부분 접경 지역 지자체들이 그렇죠. 요구하는 거 어떻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이게 보면은 구조가 예. 마치 우리 예전에 탄광, 그러니까 석탄 산업이 그렇죠. 합리화라는 미명하에 네. 미명이 아니라 석탄 산업을 합리화하면서 사실상에 그 당시 에너지 생산의 주축을 담당하던 강원도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그렇죠. 줬었거든요. 폐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폐광 지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그 강원랜드도 짓고 하면서 거기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내려줬던 예,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군부대 평화 시대가 다 도래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역할들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이제 추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예. 주민들의 피해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라 차원에서 폐특법 수준의 폐특법과 그 이상 되는 그런 예. 수준의 특별 제도적 기반을 갖춰주고 거기에 네. 대해서 특별 회계도 만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일이고요. 네. 따라서 이게 그 우리로 보면은 이제 폐광 지역이 어려운 것처럼 접경 지역의 어려움을 또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기 예. 때문에 균형으로 이제 저희가 나서서 같이 네.
이제 지난번 작년에 보면 이제 3개 시도 그리고 네. 이제 전격 지역 균형 발전 공동 연구 영역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해서 예. 1년 동안 열심히 작업해서 이제 그중에 몇 가지 사업들 이제 발굴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번에 그 뉴딜 사업에도 이제 좀 포함시키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잘 안 된 것도 있고요. 네. 그런 반면에 또 중앙 부처 국회와 함께 또 이 그 이제 그 협력 플랫폼 네. 구축하는 사업도 이제 계속 진행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예. 이제 좀 약간의 이제 경기도 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강원도가 겪는 거가 이제 좀 관점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뭐냐면 경기도 쪽 분들은 이게 개발의 호재라고들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게 당장 생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예. 그걸 갖다가 서로 좀 조율해가는 거 그 과정이 좀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 이제 협의장을 맡고 계시면서 예. 예. 이런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국방개혁 2.0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체 차원에서 특별법 개정하는 노력도 있겠지만 양국원 입장에서도 자구적인 또 노력들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이 국방개혁은 피할 수 없는 네.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예. 그런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월 달에 네. 21사단하고 우리 양국원하고 예.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좀 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21사단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좀 군납 확대를 좀 해주고 네. 또 군부대 체육시설도 좀 개방하고 예. 또 장교와 부사관 또 군인가족의 주민등록 이전을 좀 협조를 해주고 예. 우리 양구군에서는 또 군 장병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시간을 좀 프로그램을 좀 지원을 해주고 아. 또 병사들 택시비 지원을 해준다든가 예. 농어촌 버스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든가 또 우리가 11월 달서부터는 우리가 군장병 우대업소를 일부를 했었는데 전 업종으로 다 아, 이제 네. 확대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서 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서 예.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유치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 타켓은 우리 양구에 맞는 예를 들면 한국임업연구원이라든가 네. 한국국방연구원이라든가 네. 양구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을 한 10개 정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예. 우리 지역에 올 때는 군부대 미활용 부지나 우리 양구군의 군유지 네. 그것을 우리가 우선. 제공하겠다 우선적으로 그런 이제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네. 작년 12월 달에는 우리가 국가 표준 15국 유치를 위해서 예. 한국 표준 과학 연구원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예. 또 21사단에서도 상당히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구가 국토 정중앙이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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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예. 국토 정중앙이라서 국가적으로도 좋고 네. 남과 북이 이것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아하.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네. 또 좋은 점은 관련 이제 기업들이 예. 산업들이 우리 지역에 좀 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양구의 아주 군부대도 가장 좋아하고 우리 군민들도 가장 좋아하는 이 백두 과학화 전투 훈련장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 이제 태풍 사격장이라고 예. 하는데 네. 네.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와 이전 가능성에 대한 네. 그런 협의가 지금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고 네네. 대체지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님이나 네. 또 전 현직 국방위원장 네. 또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예. 또 한기호, 김진표, 김병주 우리 국방위원 또 우리 정성호 우리 네. 양구 출신인데요. 네, 네. 예산교수 특별위원장님 설명을 드려서 네. 아주 깊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뭐 일단 그 양구군에서도 관광 활성화에 뭐 또 다양한 또 준비를 또 하고 계신다고요? 제 사땅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그거를 저희가 30억 원을 들여서 네. 주변의 정비를 좀 매끄미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종전에는 제사땅굴 들어가려면 도보로 이렇게 걸어 들어갔는데 네. 거기를 이동 구간을 선로를 설치를 해서 예. 관람 시간도 좀 단축하고 그다음에 안보 전시관이나 홍보 시설 공원을 아주 말끔하게 좀 대대적으로 좀 정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그 안기백 전 국방위원장이 우리 을지전망대를 방문해서
너무 낡았다고 그렇게 해서 30억을 좀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국방 예산으로 예. 이게 지금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방산 동면 해안면 여기가 DMZ 평화의 길이 있습니다. 예. 평화의 길이 한 63km 정도 되는데 네. 여기를 이제 정비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한 25억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테마 노선이 있는데요. 예. 이번에 군부대하고 21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금강산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야구에 예. 있는데 예. 거기는 우리가 문을 열지 못했는데 예. 거기를 문을 열고 한 1.5km를 통과를 해서 나오는 그 길이 이제 좀 테마 그 노선을 저희가 두타연 가는 그쪽 길 예, 예. 두타연에서 네. 쭉 오다가 네. 하야교가 있는데 거기서 금강산 들어가는 길을 문을 열고 한 1.5km를 들어가서 거기를 탐방을 하는 그런 이제 테마 노선도 내년 초에 준공을 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점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2층으로 이렇게 해서 쉼터도 만들고 또 게스트하우스도 이렇게 만들어서 평화의 길을 좀 잘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해안에 한 50억 정도 들여서 DMZ 조이나미 체험장 조성도 좀 하고요. 예. 그다음에 팔랑리에 야영장 30억 들여서 또 조성하고 또 저희가 인공 한반도 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한 이제 30억을 들여서 저희가 또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뭐 안보 관광부터 뭐 생태 관광 또 관광 시설들을 여러 가지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모든 지역이 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 뭐 양구군은 지금 확진자가 2명 정도밖에 안 나와서 잘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내년에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지금 좀 지역 경제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좀 여쭤볼게요. 예, 정말 뭐 코로나19가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네. 내년에도 참 굉장히 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고 네.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 네. 방역과 경제 예. 이 두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예. 저희 양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마케팅이 1년에 제대로 하면은 한 110개 대에 250억 원 정도를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렸는데 네네. 올해는 저희가 잘해야 한 130억 정도밖에 이제 못 돌려드립니다. 네. 반 그래서, 정도 되네요. 예예.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스포츠 마케팅을 좀 어느 정도는 좀 하려고 네. 지금.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접경 지역의 이슈들 양부군 사례를 위주로 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교수님 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실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네. 위기는 기회다 이런 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은 호랭이에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에서 뚝 하나 빼먹고 예. 정신을 차리는 단계를 뺀 것 같거든요. 예. 정신을 차리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보면 이 국방개혁 2.0이 강원도 접경지역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게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서 겪었던 온갖 규제들로부터 벗어날 네. 기회이고 또 평화산업을 유치해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라는 이점을 잘 살린다면 네. 그야말로 지속가능한 번영의 기회가 열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평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군수님 마무리 발언으로 저희 시청자 예. 여러분과 도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신축년 새해의 가장 큰 의미는 희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의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은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그 희망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가 바로 강원도 접경 지역입니다. 잇따른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까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각 지자체의 자구 노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금까지 조인묵 양구군수님 그리고 이기원 한림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